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그리고 짝꿍처럼 떼놓을 수 없는 그것. 바로 장마죠. 단순하게 폭우로 인한 번거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특히 올해에도 많은 피해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도시가 잠길 만큼 쏟아진 비에 차량이 침수되거나 인명구조를 위해 고무보트를 타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올 7월에는 비가 오지 않았던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가시겠죠? 지난 2022년 8월 쏟아지는 장맛비에 40~50대 남매가 열려있는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맨홀 속으로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약 120mm라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었죠. 내리는 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심이 물에 잠기거나 사람들이 물길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거나 꽉 막힌 배수시설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슈가 된 사건도 있었죠. 도시에서 발생하는 홍수는 대부분 배수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도시 홍수를 담당하는 인프라들의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점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더욱이 인프라들의 홍수 방어 능력 및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 자료 또는 기존에 측정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정확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동하천실험센터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블루그린그레이 도시홍수 방어능력 회복탄력성 평가능력 개발이라는 과제를 기반을 하여서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을 만들고 도시에 설치하는 주요 홍수방어 인프라들을 실제 규모와 동일하게 구축하고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도시홍수의 예방과 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장은 도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실증할 수 있는 실험장이라는 겁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는 수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도로 축구의 막힘 정도가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거나 지하의 저류지에 빗물을 모아두고 비가 그치면 하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이 침수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험하기도 하고요. 도시 홍수 시 우수관로의 과부하로 인해 맨홀 뚜껑이 수압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하고 지하의 수로가 맨홀로 넘칠 때의 상황을 모의하기도 합니다. 또 맨홀에 사람이 빠지는 상황을 마네킹으로 재현하는 실험까지 촘촘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제와 맞먹을 정도로 큰 규모와 디테일함까지 모두 갖춘 도시 홍수 실험장. 이 실험장에 정말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도시 홍수 인프라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프라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시 홍수 실험장은 도시 홍수 방어 인프라들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도시홍수 인프라의 모니터링 기술 및 평가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개수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 기술들은 축소된 모형에서 사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실규모 모형에서 사용되어야 측정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 또는 빗물받이의 막힘이나 축소에 대한 현상도 실규모와 모형은 다른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처럼 실제 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실규모 실험이 필요합니다. 도시 홍수로 인한 각종 뉴스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밤낮 없는 연구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기존에 없던 홍수방어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망이 형성되고 도시 내의 홍수방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중인 기술을 통해 개발하는 인프라들의 방어 능력, 회복 성능, 회복 탄력성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 홍수 인프라들의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인프라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 홍수가 발생하기 전, 중, 후에 각 인프라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홍수가 발생했을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하천을 포함한 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을 사용하는 데 걱정이 없고 물에 대한 재난에도 걱정이 없는 모습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도로 배수 시스템을 연구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홍수를 비롯한 2차 피해들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쏟아붓는 듯한 폭우가 내리는 요즘 맨홀로 인한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하천에 물이 늘어나는 것은 인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동 하천실험센터에서는 도시의 안과 밖에 있는 물의 흐름과 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평가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재난에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들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